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3주 전에 제가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적정 기술 관련된 거와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 대도국의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임팩트 투자와 그 글로벌 CSV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혹시 임팩트 투자 저번 네, 제가 뵀던 분들도 있고, 진짜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임팩트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알면 좀 오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정도? 뭐, 소속은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안 해주셔야 되고, 오늘 오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궁금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지 저쪽부터 네. 네. 성함이랑 어떤 데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지. 아, 임팩트 투자 관련해서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해서. 저는 김지윤이고요. 사실 저가 제가 어떻게 말하지? 글로벌 CSV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네. 뭐 전공이 그쪽이세요? 아니, 저 전공이 두 번째 전공이 경영이에요. 경영이요? 네. 지금 국제경영 수업을 듣고 있어서 네, 지금 대학생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뭐 컨설팅하고 있어서 네네. 컨설팅 분야 중에 지속가능 쪽에 그걸 하고 있어서 네. CSV도 역시 관심 있는 분야라서 듣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치. 요즘에 정책 관련해서 잠깐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책이요? 예, 네. 그 경제가 문제더라고요. 근데 CSV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관통할 수 있는 명확한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CSV에 대한 견해를 좀 확립하고자 네. 생각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국제금융사, 무국적자에 관한 글로벌 NGO를 합니다. 어떤 무국적자요? 네. 네. 난민 뭐 이런 난민 중에서 속할 수 있고 또 바깥으로 나와서 무국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것들 갖고 CSV를 속과 지역가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기관을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국제개발학 전공이 네. 성함이 어때요? 한정아요. 네, 지원 안 하셨네요. 네, 저희 그때 채용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뒤에 뽑았는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어요. 네, 해님 네. 저희가 이제 CSV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기존의 법인 기업이나 기술 등 자본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의 가치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가치 평가? 기업 가치나 뭐 기업 가치나 또는 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술 네. 프로젝트라든지 네. 향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좀 관심이 있던 차에 아, 네. 변화가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이 한 반 정도 돼요. 네. 투자인데 투자는 결국 평가랑 연결되잖아요. 뭐 제 짧은 지식이지만 좋은 코멘트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이 분야가 아직 미개척 분야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고 미국이나 영국 쪽 가도 아직 굉장히 그 논쟁이 많은 영역이라서 네. 그런 것에 대한 좀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또 좋은 커멘트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네. 저는 취업준비하다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아니면 CSV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쪽으로 구직에 대해 관심 있으셨나요? CSR이나 그런 거 말씀. 이쪽 전공이 완전 다른 분야라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공은 힘들지만 전 소라기 안 주는 네
네, 전혀 모르겠네요. 네. 아, 개발을 보셨어요? 네. 그러면 NGO에서 어디에 가셨어요? 아니면 하셨었어요. 지금 하신 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 저는 비영리단체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네. 사회적 기업,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 최근에 단체에 CSP를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기업을 참여시키는 하지만 그 계신 NGO가 어떤 그 미션을 갖고 있는 NGO인가요? 요즘 한참 얘기되고 있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이요? 도시농업 쪽으로 이제 네. 주세요. 네. 기업들이 도시농업을 뭐 생명공학 공동체 이런 거에 연결되면 네. 괜찮은 CSP가 되겠다. 기업을 찾고 있으면 또 한다고 그 전략을 얻고 네, 좋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오시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관심 분야를 가지고 모시게 되셨는지. 네. 아, 네. 저는 기업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CSV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어서. 네. 끝나고 만나시면 NGO분들이랑 기업 재단. 네. 네. CSR 활동을 기업 대신에 재단 쪽에서 하는 것들도 있겠네요. 네, 원래는 저희 기업 안에 CSR 부서가 있다가 재단이 만든 지 얼마 안 돼. 네. 조금 더 어떻게 또 준성을 할 수 있을지. 네. 오늘은 이제 주 자체가 글로벌 CSV 쪽이잖아요. 특히 이런 사례가 국내에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해외도 그렇고. 근데 그 혹시 지금 계신 재단이 글로벌 CSV에도 관심 있나요? 그러니까 국내의 취약 계층이 아니라 어떤 해외에 무언가 연계돼서 CSR, CSV 활동을 하는 것도. 네, 네. 저희 모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긴 해서 아, 여쭤봐도 되나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라인하이센터이고요. 원래는 미국에는 시그나 네. 본사를 두고 있었고요. 저는 글로벌적으로 네. 계속 관심 있는 기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임팩트 투자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적정기술과 개도국 소셜이노베이션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더브릿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더브릿지 회사를 한 3년 반 정도 전에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이제 올해 한 9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나 이제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이런 컨설팅 일을 하다가 3년 반 전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뭐 UN이나 월드뱅크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창업에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저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그 강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강연했던 이제 더브릿지 소개를 한 5분 정도 간단히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라는 회사에 부설 연구소 비슷하게 그 임팩트 투자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임팩트를 분석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새로운 그 금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임팩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기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통합된 모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좀 사회적 금융 요즘에 대안금융에 대한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임팩트 투자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뭐 SIB 등등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떤 대안금융의 모델을 모델링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 분석하는 인들을 저한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그 임팩트 기부라는 좀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어 왔어요.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원하는 수혜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뭐 마이크로 단위나 스몰 스케일 단위의 작은 사업들인데 우리가 개도국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싶다라는 비즈니스 분들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저희 온라인 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개개인들이 뭐 십실발에서 자금들을 모아서 필요한 자금은 5,000불 미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계속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해서 목표는 원금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없는 돈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무하마드 유니스가 그걸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마이크로 파이낸싱과 유사한데 다른 점은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펀드레이징한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뭐 20%에서 한 80% 이상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국가마다 저희는 무이자이거나 혹은 이자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부금에 가까워. 왜냐면 100을 빌려주고 80만 갚아도 되는, 목표는 100만 갚는 건데 80만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원금이 돌아오면 다시 그 돈이 다른 곳에 재기부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은 계속 내가 만 원을 기부했다가 자립해서 만 원이 돌아오면 다시 재기부하고, 8,000원이 돌아오면 8,000원을 재기부하고, 5,000원이 돌아오면 5,000원을 재기부하고, 소진될 때까지 그 만 원을 계속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부금이 선순환되는, 기부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00을 주고 80만 돌려받는 돈은 기부인가요, 투자인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100을 주고 80만 돌려받는 돈. 되게 애매하죠. 80만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 목표는 100을 주고. 네? 규칙은? 규칙은 100%를 100을 주고 100이 다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지만, 자립이 잘 안 되면 50만 환급을 할 수도 있고 한 푼도 환급을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100을 주고 뭐 예를 들어 80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여러분 생각에 기부인가요, 투자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기부는 100을 다 주는 게 기부고 돌려온 다시 돌아온 게 없는 거죠. 투자는 100을 주고 120이 돌아와요. 원래 투자인데 수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률이 항상 0이거나 마이너스인 돈.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에 대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좀 특이한 금융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 기부라는 용어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했고 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형의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게 중점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개도국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 이런 것도 다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만원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영상을 보면 좋은데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임팩트 기부자들이 원금 환급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기부의 색깔이 좀 더 강한 형태의 자금으로 그 사람들의 자립을 응원을 하고요. 잘 자립한, 즉 원금을 100%를 환급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점점 사업을 확장을 시작하거든요. 확장 단계에 있을 때 저희가 임팩트 투자자들을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 DC 미국에 이제 저희 현지 오피스가 있어서 한국에는 임팩트 투자 자금이 거의 없어요. 개도국에 투자하는, 아까도 뭐 나이나생명 이런 쪽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국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뭐 SK 정도가 조금 하는 그 어디 행복나는 예단인가 그 정도고, 대부분은 국내 취약계층의 사회공헌이나 CSV 활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임팩트 기부자는 아까 그 크라우드펀딩을 하시는 위의 고객이고, 그래서 잘 자립하면 저희 임팩트 투자자까지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웹페이지 스크린샷인데요. 개도국 사람들의 기업가의 꿈을 응원합니다 해서 이런 형태로 다섯 개가 이렇게 예시로 제가 했는데, 어디냐 지금. 네, 미얀마의 커피숍 창업, 뭐 솔라움 시스템, 뭐 가나여성의 바구니, 뭐 ICT 센터, 루안다,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창업, 자립,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세 개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각 프로젝트가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환경, 보건, 의료, 고용, 에너지, 교육, 인권, 이런 형태의 여섯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각 프로젝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들을 볼 수 있도록
기부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임팩트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임팩트 투자로 봐도 돼요. 임팩트 투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정말 수익이 나지 않으냐 하는 임팩트 투자도 있지만 뭐 빌앤멜린다 재단 같은 경우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데 그 자선적 임팩트 투자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혹은 수익이 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야 20% 정도 손해를 봐도 가치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그룹도 있어요. 재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자는 소셜 임팩트와 그 파이낸셜 임팩트를 같이 보지만 그 파이낸셜 임팩트보다 소셜 임팩트에 굉장히 집중하는 어떤 필란트로픽한 자선적인 투자 형태도 있는데 일단 투자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자선적 투자든 임팩트 투자든 사람들은 수익률을 생각하게 돼요. 투자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사람들이 수익률을 몇 프로나 나세요가 첫 번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 중심, 그들의 자립 열정을 응원하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것들을 응원하는 기부에 조금 더 가까운 투자지만 재무적 수익을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그들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임팩트 기부라는 용어로 좀 그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블이체 사업을 요약하면 임팩트 파이낸싱이 지금 말씀드린 임팩트 기부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으로 원금 환급을 목표로 하는 기부 그리고 잘 환급이 된 것들이 스케일업할 때 임팩트 투자자를 연계하는 그 두 개의 임팩트 기부와 임팩트 투자자 연결이 임팩트 파이낸싱이라는 카테고리를 묶고 임팩트 교육은 저희가 개도국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마을 주민들 혹은 교수들과 함께 창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모델이 있으면 저희가 뭐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고 파이낸싱 말씀드린 파이낸싱 평가는 이제 기부금이든 투자금이든 그 자금이 들어갔을 때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툴들을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교육했던 탄자니아, 네팔, 캄보디아, 우간다, 뭐 라오스 등등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제가 캄보디아 가서 거기 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관련, 파이낸싱 관련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전 세계 한 80개 정도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시아는 60%, 나머지는 40%는 아프리카 쪽에 있고요. 저희가 가나라,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도 저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한 서너 개 정도의 현지 법인이 생길 계획인데요. 그게 그 한국 사람들을 저희가 파견해서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 더블이체 가치에 공감하는 개발도상국 현지 사람들이 더블이체 타이틀로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것들을 저희가 허가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현지 교수나 정부 공무원들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트러스티가 돼서 그래도 현지의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스크리닝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그래서 굉장히 현지 사람들 중심의 현지 주도적인 개발인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들 리스트고요. 이거는 개도국 사람들은 아니고 북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탈북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개도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주체적 자립을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입니다. 여기서 하나 좋은 CSV, CSR, CSR에 가까울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에도 보도가 됐던 건데 그 탈북자 청년들이 이제 커피숍 창업한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얼마였더라? 한 500만원 정도 큰돈 아니면 지원했거든요. 국내에 탈북자들이 많아요. 뭐 한 3-4만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자립이 개도국의 자립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 난민은 더 어렵고요. 국내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 국내의 법률을 보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로 인정이 되죠. 근데 그 취약계층이 하나가 또 탈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중에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이제 고용의 형태입니다. 피고용자로서 탈북자 사람들이 바리스타로서 일어나거나 피고용자로 일어나는 것.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주도성과 그들의 가치를 끌어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이 있는데 그런 수직적인 구도가 그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요 요벨 프로젝트, 커피숍 프로젝트는 좀 달라요. 저희 맨 뒤에 있는 박효섭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훌륭한,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 제일 훌륭한 친구인데 굉장히 그 자아가 건강합니다. 남한 친구들에 있어서 기가 하나도 안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자기가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기업가로 준비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요베알 커피숍의 특징은 탈북자들이 출자를 합니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자를 한다는 거는 그들이 그 커피숍의 오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부대선 친구들이 이렇게 자본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 뭐 한 300에서 500? 요새 청년은 이제 대표니까 뭐 대출도 받고 해서 돈을 모았고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론도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임팩트 기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북에 있는 친구들이 본인이 어떤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나 마인드셋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이 커피숍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는 기업은행이 CSR 활동으로 함께 들어와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업은행 고객센터가 한남동이랑 수진가 있습니다. 뭐 한 2,000명, 3,000명 정도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내 식당 안에 한 자리를 커피숍을 입점할 수 있도록 거의 무료로 그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커피숍 브랜치를 프랜차이즈를 내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비싸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사회공헌 형태로 거의 정말 제가 알기로 거의 무료로 그 공간 임대를 줬기 때문에 가격 커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그 식당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2-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밥 먹고 동선이 바로 가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형태, 뭔가 어떤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유유부지라고 할까 그런 부지에 탈북자들이 주체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되게 좋은 CSR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런 취약계층들은 한국의 바리스타들과 경쟁하기에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뭐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그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CSR 활동, CSV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식료품을, 보호식품을 주고 그리고 뭐 나무를 심고 뭐 연탄을 나르고 좀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런 취약계층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 CSR, CSV로 넘어가는 활동들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조금 더 비교 우위가 있는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지원한다면 되게 좋은 사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호점 됐고 2호점 내고 있고 냈어요. 2호점도 됐고 근데 생각보다 어떨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해요. 뭐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리포트를 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한 50% 환급을 했어요. 돈을 벌어서. 근데 이제
처음에 가격을 좀 너무 낮게 설정을 했나 봐요. 생각보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대요. 뭐 요즘에 커피가 싸서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맛과 조금 나 그리고 뭐 내가 직원이라 그럴 것 같아. 하루 종일 일하다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구내식당에서 차 마시고 또 일하면 답답하잖아요. 잠깐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이런 것도 있다. 생각지 못한 저는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사회로 봤어요. 솔직히 아직 뭐 실패한 건 아직 잘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 생각하기에는 좋은 설레인 것 같고 조선일보 쪽에서 기사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뭐 금전적이고 뭐 이렇게 보여주기 형식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로 같이 가는 그 기업인가 이런 거 이런 모델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임팩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 보니 코이카나 이런 쪽이랑 좀 많이 일을 해요. 아니면 뭐 국제기구나. 그래서 그 이제 코이카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PPP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민간 협력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세금 내면 이제 ODA로 정부가 다른 정부를 돕는 개발 협력 사업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NGO나 혹은 기업이 매칭 펀드로 들어와서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효과성을 높이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 P를 하나 더 붙였어요. 앞에 피플이라는 걸.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잖아요. 그거는 시민 주도의 개발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이나 혹은 정부가 주도했던 개발 협력 사업을 이제 시민이 좀 더 바텀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정부들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명확히 있어요. 기업은 뭘까요? 네, 이윤이, 돈이죠. 정부는 뭘까요? 뭔가요? 코이카. 코이카의 이해관계는? 네, 뭔가에 대한 시청이겠죠. 네, 그게 어떤 뭐 자원 외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항상 그런 거 아닌데 기업도 정부도 선한 의지를 갖고 이런 ODA나 글로벌 CSV 활동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개도국 수혜자들이 아니라 본인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 지금 더블리치를 창업하기 전에 컨설팅에서 했을 때도 ODA 정부 컨설팅 대기업 컨설팅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어느 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들인데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 협력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민 중심의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그 바텀업 어프로치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그 일반화됐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으로 녹여졌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 원으로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뭐 어떤 물건에서 하는 거 혹은 다른 기부단체에 돈을 보내서 가는 건데 직접 본인이 사업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민들만 하는 개발 협력이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그거는 CSV가 무관하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주도하되 기업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개발 협력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민들은 항상 그 뭐 피라미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정부가 제일 위에 있나? 기업이 위에 있나? 하여튼 있고 뭐 정부, 기업, 그 밑에 시민이 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면 세금 갖고 정부가 알아서 이제 계속 도와주고 우리가 물건 사면 기업이 알아서 이익까지 도와주고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뒤집는 거죠. 시민이 주도하고 기업이나 정부가 시민들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형태의 임팩트 투자, CSV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PPPP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시민 주도의 개발 협력이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그것들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텀 어프로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갖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이런 PPPP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좀 구체화시키면 이런 그림이 돼요. 네. 그,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오히려 기업이나 정부의 이해관계를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뭐 정부는 뭐 정치, 뭐 투표권, 뭐 그렇게까지 가겠죠.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 이건 예입니다. 총선 기간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시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개발협력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정부가 그 자금을 뒤에서 백업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도 잠재 고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잠재 고객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기업들이 알아야 기업들이 그 잠재 고객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섯 개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ICT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우간다에. 그러면 그 우간다 ICT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 예를 들어 1,000명이 뭐 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ICT에 관심 있는 ICT 영역 안에 있는 기업, 뭐 예를 들어 뭐 삼성한테 가서 1,000명의 시민들이 우간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삼성에서 같이 매칭펀드로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바로 노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잠재 고객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내가 그것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 시민들이 오 삼성이 우리가 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네, 거기에 어떤 브랜딩의 어떤 마케팅의 효과를 본인들이 찾아가는 것보다 이미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하고 있는 걸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본인들의 이윤 추구, 브랜딩의 목적, 그리고 어떤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사업 성과나 그리고 어떤 뭐라 해야 돼, 권력이라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구도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PPPP의 사례를 보면 이제 일반 시민은 이제 임팩트 기부로 개도국에 아까 보여드렸던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 포이카, 뭐 국제기업에서 이런 데는 임팩트 투자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도 임팩트 투자 형태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기관이 세 개의 큰 덩어리가 매칭 펀드 형태로 이제 개도국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도국 중소기업이 자립을 해서 원금을 갚잖아요. 지금 모델이 그 원금을 갚는 게 제일 저울이 좀 높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한테는 중소기업은 잘 자립해서 원금을 갚으면 되고요. 만약 여기에 임팩트 투자자가 있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 이자율을 붙여서 갚으면 되고요. 하지만 코이카는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코이카는 없죠. 원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자립은 요즘에 코이카도 임팩트 투자,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지 그 자립 비즈니스 중심의 원조를 합니다. 코이카 이사장님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랜트 형태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기조 자체가 현지 자립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이카 지금 계신 분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원조기관한테 자꾸 투자하라고 하니까 이게 다른 패러다임이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패러다임.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카가 아무리 임팩트 투자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원조기관이기 때문에 이 코이카에게 필요한 거는 소셜 임팩트와 그들의 자립에 대한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중소기업의 자립과 사회적 임팩트를 코이카는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프라이빗 쪽에서 투자를 했다면
코이카의 그 돌아갈 자금이 오히려 이런 투자자한테 수익률로 잡히는 구도를 우리가 짜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디자인의 나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CSR로 돈을 여기 넣었다. 기업 CSR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찍어보세요. 기업이라면 일단 다시 회수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원주 자금이랑 똑같습니다. CSR 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미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다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 더브릿지는 기업의 자금을 대신 받아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은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없지만 환급해서 저희 예를 들어 기업이 저희한테 천만 원을 CSR 자금을 여기에 넣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서를 해줍니다. 얘네가 자립을 해서 예를 들어 천만 원을 환급했다. 그러면 기업한테 안 주고 저희가 킵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기업이 이 자금은 다시 B라는 프로젝트에 기부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냥 쏴주면 되는 기부금 처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기부인 거죠. 이게 돌아오면 우리는 세금 처리 안 하는데 그 돈을 뭐 두 배, 세 배로 늘 끌려갈 수 있는 형태의 CSR, CSV가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의 그 회계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죠. 저희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뭐 기업의 SR 보고서나 연말 애니얼 리포트에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시도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없고 해외에서도.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면 이 시민들에게 이자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립을 50%만 해도 기업과 정부한테 돈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시민한테 그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구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임팩트 투자 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조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런 기업과 국제기구와 협력할 때 그들에게 맞는 형태로 구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발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민도 신나죠. 임팩트 기부가 아니라 시민이 임팩트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자립해서 돌아오고 수익률이 돌아오네. 근데 그게 삼성이랑 뭐 이런 정부가 함께 매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래. 기업도 생생할 수 있고 정부도 생생할 수 있고 시민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1석 3조 4조가 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직히 코인카에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1, 2년 정도 더 지나면 이런 모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게 되게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뭐 헷갈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빛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질문 있으시면 좀 바로 넘어갈게요.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분명한데 네. 이상적이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네, 실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실행적이. 그러니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게 네. 그렇게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네. 이 모델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큰 청사진이고요. 이 안에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조율해 나가야 되죠. 근데 불가능하지 않은 게 저희가 했어요. 아, 실적이요. 한국의 그 요벨 프로젝트, 커피숍 프로젝트는 남양 RNC라는 원두 커피숍 회사가 매칭 펀드로 들어왔죠. 기업으로. 네. 그리고 작년에 원래 코이카에서도 뭐 GIB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이걸 제안해서 원래 하는 거였는데 못했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코이카랑 미팅하고 왔는데 이 형태를 제안을 했어요. 제안서는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내년 안에 이 비슷한 구조가 나올 겁니다. 예, 그게 조금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왜냐면 이해관계가, 잘 생각해보면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근데 디자인 하기가 복잡해. 왜냐면 어떤 프로젝트든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머리가 아파요. 어떤 프로젝트든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과 개도국 이분 있으면 임팩트 이만하면 되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복잡한 만큼
사회적 임팩트는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래서 네. 좀 그런 뭐 좋은 코멘트나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계속 보도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 같은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저희요? 네. 아, 그런 모델을 네네. 누군가 똑같이 만약 했나? 자본력이 됐든 자본력이 됐든. 그렇죠, 할 수 있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BM 특허 분야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가능한지. 특허로 등록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 혹시 알아봤어요. 임팩트 기부도 새로운 거고 이것도 새로운 거고. 근데 아이디어 등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비엠 특허가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근데 한편으로는 맞아.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거 해도 좋은 거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좋은 일 많이 하는 거니까. 근데 나름대로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니까 뭐 다른 해외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메모 좀 해놓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좋은 모델인데도 네. 어떤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했다가 네. 변질이 돼버리면 이 모델 자체가 네. 더 나빠져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고유 플랫폼을 하나의 틀로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네. 공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좋은 모델이고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나중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되게 맞는 게 제가 이 일 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기후변화 관련된 컨설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UN에서 만든 그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라고 청정 개발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효율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면 비용이 너무 많이 생겨요. 완전 하이테크, 초하이테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UN에서 머리를 막 굴려서 뭐 노벨평화상 받았잖아요. 엘고와 뭐 몇천 명의 IPCC의 과학자들 불편한 진실 이런 거 찍으면서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 메커니즘의 골자는 선진국이 개도국 뭐 예를 들어 중국 이런 데는 화석연료 석탄 그 뭐라지 화력발전소 엄청 하거든요. 이런 데 가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설치해주고 그러면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대비 신재생 에너지의 온실가스 저감량이 산정되잖아요. 이거를 영국 기업이 지원했으면 영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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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나왔고 친환경 활동을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걸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게 완전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야 이게 세상을 보겠구나. 제가 그 꽂혀가지고 이걸로 석사하고 이제 이걸로 한 4년 정도 컨설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선진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요. 그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페널티를 내는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줄일 수 있고 많이 줄이면 그것을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돈을 주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선진국에 와서 태양광 그 판넬을 막 몇백 메가와트짜리 깔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요. 그럼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돈을 벌고 그리고 기후변화는 완화되고 야 이거 세상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일고가 그걸로 이제 IPCC 과학자들과 노벨평화상을 받고 와 멋지다 인간은 위대하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메모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임팩트 투자예요. 왜냐면 환경적 가치, 사회적 임팩트와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는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끌어내잖아요. 그 당시에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를 없었어요. 전 몰랐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임팩트 투자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거기에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한 4년을 했는데 이제 이 좋은 유엔의 제도를 갖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 뭐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의 뭐 이렇게 우린 지역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어 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온실가스를 그 흡수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거든요. 나무가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탄소실권이 돈이 되니까 유럽에서 그 지역 전체를 뭐 농가, 뭐 밀림 이런 거 그냥 다 밀어버리고 이 나무를 그냥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회 안에 원주민들의 생태계가 완전 무너지겠죠. 근데 이제 얼마씩 주고 나가라는 거죠. 여기는 이 나무 쉽게 최적화된 곳이니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좀 희생해라.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이라는 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COP라고 전 세계 기후변화 총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원주민들이 와서 책상을 뒤엎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언론에 뭐 노출은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도 기후변화협상 테이블 안에서는 개도국에 속하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하면서 그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셔닝은 선진국은 되게 기회비용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 멕시코, 브라질 이런 그 최빈국이 아니라 이머징 이코노미, 뭐 신흥 개도국 이런 데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런 그 메커니즘 안에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솔직히 한국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 오히려 개도국 다른 데 많잖아요. 그런 데를 위한 위안의 메커니즘이 중국, 멕시코, 한국, 브라질 이런 데에서 떼돈을 벌죠. 그것도 몇 개의 대기업들이. 그래서 참 이 제도라는 건 이게 좀 세긴 했지만 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선하게 만들어도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왜곡된 이기심들이 굉장히 그 변질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닌데 임팩트 투자도 뭐 이런 말부터 하면 좀 기빠지실 수 있겠지만 이미 다 변질됐습니다. 그 그린워시 한다라고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질문을 괜히 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네. 그래도 뭐 아는 게 우리가 좋으니까 얘기할게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고 네네 그 제가 이거를 임팩트 투자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창업을 한다니까 제가 이제 있었던 회사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 착하고 건강한 시장이 아니야. 이미 다 변질됐어. 저희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 그때 한국에 들어올라 말라 하는데도 한국에 변질된 게 아니라 이미 그 글로벌하게 변질됐다는 이유가 우리가 월가에서 그 뭐 막 이렇게 금융권에 대한 그 시위를 하잖아요. 뭐 막 이렇게 투자자들은 막 악이고 이런 걸 하잖아요. 왜냐면 이 투자가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닌데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투자자들을 막 악으로 보고 막 이렇게 월가에서 시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투자한다 그러면 욕먹고. 그래서 임팩트 투자라는 것으로 살짝 옷만 갈아입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슬프지만 메인스트림이래요. 네. 그래서 임팩트 투자가 예를 들어 100이 있으면 그 중에 95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착한 척 하지만 열어보면 결국 기존에 했던 헤지펀드나 뭐 이런 투자자들이 했던 투기성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게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투자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비록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가 변질되어 있는데 할지라도 또 한쪽 영역 안에서 이것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큰 흐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을 누가 주도해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나이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지만 임팩트 투자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 주도 임팩트 투자 모델을 지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 주도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막 5천원, 만원 내는 뭐 여기 막 조 단위로 하는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시민의 힘이 모아지면 이걸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NGO와 그렇죠? 네, 그걸 믿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슬프죠.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시민 주도의 건강한 임팩트 투자 시장을 시민 주도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해 너무 무거워졌는데. 네. 그다음 이 그림은 저희가 임팩트 기부로 스테이지 1에서 원금 환급해서 잘 가입하면 임팩트 투자자, 건강한 임팩트 투자자를 매칭해줘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임팩트 투자 연구소 안에서 그 다양한 형태의 임팩트 투자, 임팩트 기부 형태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뭐 PPPP는 개발협력 시장 안에서 코이카나 기업들과 함께하는 거고 이거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NGO에서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여기는 이제 시민이 아예 빠져버려요. 뭐 별건 아니고요. 저희 그 더브릿지를 통해서 기관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천만 원을 주면 저희가 개도국 자립사업에 그 돈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이제 그 공제를 해주고 그럼 이제 기관 입장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도국 기업이 자립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리포트 형태로 이제 기업한테 알려주면 기업은 이제 그 SR 보고서에 뭐 MR 그 이렇게 Sustainability 리포트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그림을 짜주는 거죠. 그리고 개도국 기업이 자립해서 환급한 자금은 여기는 뭐 이렇게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브릿지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디렉션을 주면 다른 데 재기부되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기업은 매년 천만 원씩 사용을 한다고 하면 천만 원 했는데 잘 자립해서 500만 원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은 더브릿지가 킵해주고 기업 대신에 내년에 또 천만 원을 하면 기업이 그럼 그 500을 통해서 총 500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업이 사회공헌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럼 네, 이건 두 번째는 시민이랑 기관이 같이 하는 건데 똑같이 천만 원을 기업이 그냥 개도 기업한테 할 수 있는데 근데 시민을 통해서 천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시민에게 줄 만원짜리 무료 쿠폰 1000개, 1000만원어치를 만듭니다. 저희 더브릿지가. 그러면, 만원짜리 1000개의 무료 쿠폰을 이 기업의 잠재 고객들한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그 무료 쿠폰을 가지고 더브릿지 플랫폼을 통해서 개도국에 임팩트 기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 기업은 여기에 돈을 보내는 게 목적인데 그냥 시민을 한번 거쳐서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시민은 A라는 기업이 이런 사회공헌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네 이런 이제 뭐랄까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천만 원 보내는데 시민 통해서 보낸다 그냥 보시면 돼요. 무료 쿠폰은 저희 더브릿지가 발급해준다. 네. 기부 쿠폰 기부 쿠폰 처음부터 기부 기부 쿠폰 네. 임팩트 기부 쿠폰 네. 그것도 환급되는 그럼 이제 그 임팩트 기부 쿠폰에는 A라는 회사면 A라는 회사의 로고와 뭐 가치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찍어주겠죠. 홍보 마케팅 효과로 그래서 그 돈이 돌아오면 일반 시민들은 계속 그 A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기업이 자꾸 이제 그 잠재고객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 요벨 프로젝트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모델 짰거든요. 그다음에 RNC 등으로 쿠폰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매칭 펀드인데 일반 시민이 만 원을 내면 기업 똑같이 만 원을 내서 2만 원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시민이 아무것도 안 하죠. 기업이 돈 주면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어? 10,000원짜리 무료 쿠폰 생겼네. 근데 여기서는 시민이 본인의 만 원을 써야지만 기업이 만 원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가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이래야 시민이 주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앞에 두 개의 모델은 시민 주도가 아니라 기업 주도의 그 임팩트 투자 형태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만 원을 내면 기업이 만 원을 매칭한다, 이런 형태. 그래서 2만 원이 가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CSR 활동을 할 거니까 소셜 임팩트에 대한, 그리고 자립한 스토리만 받고 자립한 환급금은 다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죠. 이 구도가 제일 좋고, 이 구도가 와 얘 너무 좋다, 이거 한국에서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역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큰 비영리 단체들이 일단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텔, 그 IT 기반의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데들은, 한국 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인텔 사원이 100불을 뭐 A라는 비영리에 기부를 해요. 그러면 인텔이 거기에 100을 더 얹어줘서 200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피고용자가 기분이 좋죠. 아, 우리 회사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인텔 친구가 있어서 제가 100불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200불이 이렇게 오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 피고용자들이 주도하는 어떤 사회공헌 형태를 그 기업이 뒤에서 백업해 주니까, 뭐 피고용자 주도, 결국 시민 주도의 그런 그 사용과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현지국에서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구나,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비영리 기관이 뭐 나이키 대회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이 만 원 하면 나이키에서 그날은 무조건 만 원을 매치고 넣어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맥시멈 뭐 만 불까지 뭐 이런 식의 이런 미니맥시멈을 적어놓고. 한국은 뭐 비슷하게 어디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한두 번 이벤트 형태로 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지속되는 경우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되게 좀 재미있게 금융 모델을 임팩트 기부와 투자 같은 것들을 혼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가 몇 번 시도하다 실패했는데, 이제 카드 포인트랑 연계해서, 어차피 뭐 카드 포인트를 쓰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 또 임팩트 포인트라는 얘기 이런 게 연계해서 임팩트 기부를 할 수 있는 구도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펀드별 특징은 결국 1대1 매칭 펀드가 제일 좋다, 그 말씀 네, 드린 것처럼 일단 시민의 인식 변화, 시민이 주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고, 그리고 시민이 기업과 함께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금도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하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극적으로 보는 건 이런 매칭펀드 형태, 시민이 주도하는 이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에서 원래 했던 임팩트 평가에 대한 결과인데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재물적 가치를 환산해서 기부자에게 공유해주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후반부에 이야기했지만 너무 고난이 되고 힘듭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드리자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뒤에 좀 더 이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SV 형태로 뭔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이제 여기 엔조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 컴패션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대1 아동 교련이에요. 그 아이가 나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그냥 정기원 했는데 돈이 얼마 갔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명확하게 얼마가 누구한테 갔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편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기부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기업의 수준으로 올리면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 하나의 기업을
결연하는 거예요. CSV 형태로. CSR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CSR과 CSV를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무식한 정의는 CSR은 사회공헌, 조금 그랜트의 느낌이 가깝고 CSV는 함께 어떤 재무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네, 뭐 다른 복잡한 얘기들을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많이 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개도국 기업들이 자립을 못할 테니까 CSR 형태로 뭐 기술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했다면 이들이 자립해서 어느 정도 스케일업 수준이 되면 뭐 같은 IT 관련된 제품들을 공동 개발해서 수익을 시어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CSV 형태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1대1 결연 형태로 기업 한 국내 한 기업이 개도국 한 기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뭐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업이 뭐 연탄 나르지 말고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도국 하나의 기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성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지.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풀었습니다. 기관에 맞는, 기업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더브릿지는 이름 그대로 브릿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도국의 다양한 기업들을 알고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가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저희 더브릿지를 통해서 개도국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를 시켜주는데 기존에 소개시켜주는 데들이 대부분 다 망했어요. 소개를 시켜주니까 결국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밖에 되지 않고 어떤 좋은 모델이 안 나와서 지금은 한국의 기업과 개도국의 기업이 서로 함께 그 베네핏을, 수익적인 사회적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구도를 저희가 중간에서 디자이닝을 해줘요. 뒤에 이제 그 사례들을 좀 얘기해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 역할, 되게 건강한 CSV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기획, 모델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선정하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잠재고객과 뭐 그런 펀드레이징하고 사회공헌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뭐 임팩트 분석과 SR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자립했을 때는 CSV 형태로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단은 뒤에가 아주 졸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잠깐 스탑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 맞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카드 포인트 실패했다는 게 원인이 없었어요? 아, 저희가 레퓨테이션이 없어서. 아, 그때는 이제 제가 삼성사회공헌단 쪽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업 성과가 없었어요.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아이디어만.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면 자립해서 원금을 갚는, 그게 가능하냐. 내가 개도국 삼성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은 걸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립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근데 지금 저희가 한 20, 30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6개 정도는 원금을 다 갚았고 다른 것도 지금 갚고 있거든요. 잘 안 된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생기니까 이제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만 있었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안 하시는 건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 좀 실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담인데 3년 됐어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그 삼성 사회공헌 하시는 전무님을 뵀거든요. 저 옆집 아저씨가 삼성 임원이라서 소개해주세요. 고생한다고. 그래갖고 막 설명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현실을 설명해주시고 근데 이제 아직은 실적이 없으니까 좀 힘들 것 같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실적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이제 더브릿지 법인 설립한다고 있었는데 한국 들어오기 한 두세 달 전에 갑자기 그분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3년 만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야. 3년 전에 인사드렸던 더브릿지 누군데 저희가 이런 자리 모델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뵙고 인사를, 그때 이제 그 전무님이 주신 아이디어였거든요. 삼성카드나, 아이디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카드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도 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실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메일 드렸더니
굉장히 기분 좋게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3년 동안 버틴 게 신기하지. 솔직히 이런 비즈니스로. 예, 그럼 아직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하자 한국 들어오면. 근데 제가 지금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아직 연락 안 들었어요. 조금 더 잘 디자인해서 딱 만나면 제대로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사람에서 잘 디자인해서 지금 뭐 삼성이나 이런 데가 되면 다른 데는 쉽게 뚫리거든요. 직접 하나요. 그래서 또 공들여서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잠깐 쉬고 45분에 이제 임팩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 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Well, helping the rich as investment, but helping the poor has cost. It's a quote from the former president of Brazil, Lula. Although donation is a necessary social investment to tackle poverty, it indeed sounds unfamiliar to call donation an investment, for it doesn't make financial returns. Is it really impossible to combine the concept of donation and investment? The bridge's impact donation originated from this question. Then, how does impact donation work? First, go through the stories and social impacts of each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website. Then, make an impact donation on the project you like through the means of crowdfunding. 100% of the funds raised through impact donation are given to the local entrepreneurs without commission. Then, the local entrepreneurs initiate their business for self-reliance and repay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rate of self-reliance. A portion of the repayment is returned to donors as impact points, and those points can be donated to other projects, expanding the virtuous cycle of donation. Another portion of repayment is used as the operating fund for the bridge. Through this approach, the bridge pursues to be a global social enterprise, which grows together with self-reliance of developing countries. Not only that, the cash flow of each project is transparently open to the public on the website. Social impacts generated from the donations are analyzed and reported in impact sharing reports to the donors. Impact donation for a smart you. Amazing changes of the world begin from you. Casting a new light on donation. The value of togetherness. The bridge. 총파 때 샀는데
근데 자리상을 뭔가 먹을 걸 하나도 없는 거야. 돈도 없고 거기서 주는 밥을 아예 못 먹겠네. 그래서 아 뭐랄까 내가 과연 이제 동생을 여기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랄까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리는 없어서 자지를 못하는 사람들 같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자리를 줄 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라. 대신에 나한테 돈을 하루에 50바트씩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매일 저녁을 동생 자리에 가서 앞쪽으로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제 자리에서 12시부터 7시까지 잤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에 50바트씩 받아서 총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에 빠질 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20명, 30명 정도 빠지는데 들어오는 거는 600명씩 막 들어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리값이 더 올라가고 먹는 것도 비싸지고 자리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는 18,000 파트에 팔았거든요. 그런 생각은 많이 나누지만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 주방에서도 일해봤고 인턴으로 일을 해봤고 하면서 그냥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으로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남들처럼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랑 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저가 생각했던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저를 위해서도 만들고 싶고 일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학교 생활하고 회사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속으로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개인상으로 준비했을 때는 그냥 잠깐 제가 하면서 어떤 거를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처럼 직장 열어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냥 이 사회에서 나 혼자만 살면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창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한번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느끼게 되고 내가 북한에서 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되고 그 최종적인 뭐 그 비전의 끝에는 이제 총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따뜻한 영상을 봤으니까 좀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 저희 더블릿지 그 페이스북 좋아요 페이지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 갈 때 저희 더블릿지 스태프들한테 엄청난 그 프레셔를 갖고 가서 꼭 이야기 하고 가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팩트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이런 임팩트 기부, 임팩트 투자 근데 이게 그 전체 사회적 경제라는 섹터 안에서의 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투자를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또 비영리 쪽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비영리 섹터에서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가가. 왜냐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적 경제 안에 비영리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장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임팩트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임팩트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업이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잘하고 있어라고 소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섹터 안에서는 사회적 임팩트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회적 경제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회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사회적 경제 섹터가 커지기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항상 만족하고 뭔가 그것들을 느끼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영리와 영리가 어떻게 보면 뭐 경쟁 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좀 평행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는 우리가 좋은 일 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영리 쪽에서는 비영리한테 너희가 뭘 아냐 이렇게 약간 평행선을 긋는. 그래서 이런 이펙트 CSR, CSV 그 임팩트 평가 이런 것들이 이런 영리와 비영리가 함께 협력하고 이 중간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영리를 위한 거이기도 하고 비영리를 위한 거이기도 하고 이런 전체의 사회적 경제라는 큰 섹터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팩트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소셜 임팩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임팩트가 뭐라고 정의하세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그냥 뭐 생각나시는 게 사회적 가치. 네, 사회적 가치.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제 그런 변화, 그렇죠? 이제 그게 임팩트. 임팩트 분석이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임팩트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이런 사회적 경제가 확장되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을 만한 소통의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얘기하는 임팩트는 내가 어떤 목적 사업을 한 그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환경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이 환경 관련된 사회적 임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을 통해서. 그게 그냥 보통 임팩트 하면 사회적 임팩트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도 임팩트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조직의 건전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예요. 솔직히 환경단체가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잘 만들려면 그 환경단체의 조직이 건강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임팩트는 외부적인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인퓨전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 운영을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임팩트 프레임워크를 디자이닝하고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팩트 프레임워크 전체가 네 가지 단계로 정의됩니다. 조직 정의는 비영리에 계신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우리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핵심 목표를 그 비전과 미션에 맞게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정의. 그 핵심 목표에 맞게 우리는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사업 정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변화정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외부 임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설정했고 그러면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외부에 창출되는 변화, 임팩트는 무엇인가. 그럼 그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한 인덱스는 뭐고 이 임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변화정의. 그리고 구범정의는 기부금단체는 우리가 기부금 얼마나 투영했었고 얼마나 법적인 준수자였고 지속가능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큰 그림.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전체적인 임팩트 프레임워크가 정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소셜 임팩트, 그러니까 외부로 우리의 목적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외부적 가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소셜 임팩트 이렇게 딱 써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솔직히 더 중요해요. 외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이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외부의 소셜 임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임팩트는 보통 어떤 활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변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재무적 임팩트와 사회적 임팩트 두 개로 크게 나누죠. 그죠? 재무적 임팩트는 성과, 기업의 재무 가치 뭐 이런 부분 익숙한 얘기들이고요. 사회적 임팩트는 재무적 성과가 아닌 사회적 성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하는 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SROI라는 게 있고요, GIRS라는 게 있어요. 그 ROI라고 이제
재무 쪽을 하시는 분한테는 익숙한 툴이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에요. 근데 그 앞에 S가 붙은데 그 S가 소셜이라는 건데 소셜 ROI, 사회적 리턴, 투자 대비 사회적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가장 전 세계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쓰이는 두 개를 설명드립니다. 근데 두 개가 접근 방법과 임팩트를 해석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그걸 한번 써머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 ROI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치를 재무적으로 환산합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를. 되게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약간 경제 환원주의 같은 모든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합니다. 여기 목표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SRI의 내용을 보면 인풋이 있고요. 뭐 그게 자금일 수도 있고 인력일 수도 있고 인풋이 있고 그 인풋에 따른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활동을 통한 산출물 액티비티를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온 거 뭐 교육을 한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아웃풋은 몇 명이 그 교육을 들었다 이건 그냥 넘버링 하면 되잖아요. 몇 시간 교육을 했다 이게 바로 나오는 아웃풋 이제 성과 임팩트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임팩트 교육을 통해 뭐 아이들의 대학 입시 뭐 취업률이 높아졌다 뭐 등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바로 보이진 않지만 뭐 보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뭐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제 솔직히 성과랑 아웃컴이랑 임팩트를 뭐 막 그 교수님들은 많이 구분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풋, 액티비티 그리고 산출물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아웃풋과 임팩트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SRI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뭐 환경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예상되는 결과물을 매핑을 하는 거죠. 어디에 어떤 사회적 임팩트가 나타났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인덱스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얼만큼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영향력 확정이라는 말은 그런 게 있어요. 환경적 가치가 나아졌는데 그게 꼭 정말 내가 해서 나아진 거냐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적 가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감가상각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좀 반영하는 것 조금 더 디테일하고 스페시픽한 것 그리고 SRI 산출이라는 것은 내가 만 원 투자했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가치를 산출했냐 만약에 11만 원이라는 가치가 산출됐다 그러면 SRI 레시오가 11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 원 투자해갖고 11배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줬구나. 이게 이 SRI 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거를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부의 어떤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 좀 복잡하고 재미가 없으시죠? 어떤 것 같아요? 네? 예. 필리지만 어디서 어떤 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서비스 디자인. 아 그러시구나. 이런 것 좀 서비스 디자인으로 잘 풀어주셔야 돼요. 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나중에 좀 그런 코멘트 있으시면 네.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인데 유명 프로젝트인데 그 청소년 수감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수감된 친구들이 출소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뭐 사회적 기업이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회적 기업이 한 활동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SRI로 푼 거예요. 재범률을 낮추는 거 청소년들의 보면 SRI 측정 지표가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경찰 출동 시간 절감. 왜냐하면 얘네들이 교육을 재범을 안 할 수 있도록 잘하면 재범률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경찰이 출소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출소할 때 보통 출동할 때 340달러 정도 든다니까 그만큼의 그 수치를 여기 이제 프락시 대용치라고 하거든요. 딱 넣으면 몇 프로 주면 출동 시간이 얼마큼 절감돼서 뭐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대용치를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청소년 수감 시간 감소 4번 보면 뭐 수감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 있잖아요. 뭐 얘네들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수감 안 되면 그런 걸 세이빙할 수 있으니까 뭐 하루에 얼마, 몇 명, 며칠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대용치가 하루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돼가지고 경제적 가치 환산이 되는 거죠. 뭐 청소년 파트타임 수입 증가. 청소년들이 이제 재범을 안 하니까 파트타임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남는 시간에. 그럼 파트타임으로 얘네들이 평균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까? 평균 값을 좀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SROI입니다. 굉장히 좀, 의미 안 해. 어떠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기업들이 딱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수치로 딱 보이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이건 완전 기업 설득용. 네, 임팩트 평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이 딱 이거예요. 온실가스 저감량이 5톤이다. 근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원이다. 그러면 5톤 곱하기 2만은 10만원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그냥 하던 거니까. 근데 이게 그냥 컨텐츠가 제법으로 바뀐 거지. 환경에서 이로 그냥 넘어오면. 그러면서 이 측정 지표가 아니 청소년 출소자들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는 건데 그게 아니 다른 지표면 계속 그 지표는 거기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고 어떻게 검색을 하죠? 탁월하십니다. 질문. 그게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 툴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 이 툴의 문제가 객관성과 공정성과 그런 결국 끝으로 가면 보고 그, 싶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표현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죠. 아, 지금 너무 빠른데 이 질문 나오면 뭐 월드컵을 했다. 2002 월드컵 경제적 효과가 막 30조 원이다. 뭐 뭘 근거로 이렇게 딱 열어보면 막 이상한 로직 다 갖춰져. 왜냐면 우리나라 그 잘했다고 한 거니까 뭐 그렇게 활용하기에 딱 좋은. 아니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고 기업들한테 매력적이지만 객관적인 측면이 어려운 게 있죠. 이제 SRI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뭐지? 정수기 사업. 정수기. 정수 사업을 하면 어떤 소셜 임팩트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수인성 질병 감소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도 있고요. 뭐 얘네들이 정수할 때 필요한 화학품 약품도 절감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온실가스 저감 예전에는 물을 끓여먹다가 지금은 정수기를 하면 안 끓여먹어도 되니까 그만큼 화석연료 절소되니까 온실가스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해당 지표 그리고 대용치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중간값 탄소배출권 시장가도 있고 아까 보는 것처럼 평균 시간당 임금도 있고 청소년 재범률 낮추는 것처럼 제일 어려운 건 인덱스 설정이 아니라 이 대용치 찾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터집니다. 대용치. 네. 뭐 인권의 이슈, 교육의 이슈 이거를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대용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안 나오네요. 에너지, 고용, 환경 정도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고용은 평균 그 지역에 인건비 하면 돼요. 좀 보수적으로 하면 레인지 중에 제일 낮은 인건비 하면 되고 탄소배출권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교육 뭐 이거 어떻게 대용치를 인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조금 그런 제한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하다 보면 SRI 이제 그걸 쭉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건, 환경, 고용, 에너지 이런 효과들이 우리가 만 원 기부했을 때 밑에처럼 10만 6천 원의 소셜 임팩트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탁 나와보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저희 더브릿지가 했던 프로젝트를 저희가 직접 분석한 건데 이거는 캄보디아의 클린 쿡 스토브 친환경 스토브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적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범위 설정, 이해관계자 설정해가지고 뭐 이걸 판매하는 사람, 스토브 소비자, 뭐 방문 판매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해관계자일까.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따라가 봅니다. 같이 살아도 보고
왜냐면 얘네들의 임팩트를 알려면 얘네들이 이 쿠킹 스톱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지 삶을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개도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자면 인터뷰 그리고 기사들의 라이프 패턴을 보면서 그냥 쭉 스토리로 소비자에게는 어떤 삶의 패턴, 방문자에게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임팩트를 뽑아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간 이유는 생각보다 사회경제 섹터에서 하는 활동들이 창출되는 사회적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환경단체는 환경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인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 수많은 사회적 가치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해관계자한테 얘기하냐, 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그 사회적 섹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거든요. 역량. 돈을 많이 버는 역량이 아니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해관계자를 따라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자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사업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가치 사슬, 사회적 가치 사슬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쿠킹 스토브가 팔렸을 때 뭐 판 사람이 있고 구매한 사람이 있고 사용한 사람이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계속 이게 파생돼서 나가는 그림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쿠킹 스토브가 팔렸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가 계속 파생돼 나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치 사슬. 총량으로 하나요? 네? 총량? 총량으로 해요. 총량. 아니면 핵심 가치? 그것도 SRY에서는 분석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를 여기까지만 딱 잘라버리면 여기까지인 거고요.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인 거고 이 뒤에서 더 붙이려면 더 붙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SRY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 범위 설정 쭉쭉쭉 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그 골자가 다고 이 안에 로직 세우는 거는 분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분석 툴은 없어요. 가이드라인 큰 그림만 있는 게 SRY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좀 끝까지 그렸고 저희는 여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빨간색 플래그가 있고 녹색 플래그가 있는데 빨간색은 부정적 임팩트, 녹색은 긍정적 임팩트. 보통 부정적인 임팩트는 안 잡죠. 무시하거나 당연히 우리한테 손해니까 그런거죠. 근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임팩트까지 우리는 고려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왜냐하면 쿡스토브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지만 쿠킹스토브를 생산할 때 운송할 때 거의 화석연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환경적 마이너스 효과, 부정적 효과죠. 그런 것까지 잡아줄 수 있으면 그럼 조금 더 전문적인 임팩트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나눠서 지표를 설정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지표와 대용치에 맞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렴한 연구원, 코이카 연구였거든요. 연구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있지만 제일 쉬운 게 탄소 배출권이에요. 제일 쉬운 게. 그래서 마지막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네. 저희 더블리치에 약간 천재 같은 카이스트 나온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거 정말 집력을 갖고 끝까지 못 늘어줘야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용치를 찾고 지표를 설정하는 게 이게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결론 얘기하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주죠. 이건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 많이 배웠다. 그냥 그걸로. 대신에 여기에서 저희가 배운 수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는 거죠. 뒤에 보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단점은 딱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이게 객관화되기가 힘들어요. 야, 너희 로직 열어봐. 열었는데 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지표와 대용치를 가지고 로직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건 누가 분석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어떤 분석가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대용치를 썼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레인지가 큰 거죠.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강점은 기업들이 원한다.
명확한 수치로 보여지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이제 클리어하다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기어스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앞에 SR1은 영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인데 이거는 이제 락펠러 재단, 뭐 구글 이런 데서 뭐 수십억이나 수백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SR1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앞에 SR1은 절대적 가치 환산하잖아요. 절대적 가치로. 근데 여기는 절대적 가치 환산이 아니라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별이 한 개냐 다섯 개냐 몇 점에 따라서 별이 몇 개인지로 이 기관을 평가하는 거예요. SRI가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줄 세워야 투자할 수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애한테 투자를 시켜야 사회적 가치가 가장 높고 기업의 건전성이 높은. 그런데 SRI는 지원대로 하니까 객관성 확보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 툴로서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절대 가치를 볼 수는 없지만 뭐 다양한 기관들 중에 별이 다섯 개인 애들, 오, 너희는 사회적 가치를 그래도 많이 창출하고 건강한 조직이구나 라는 게 등급제로 결정이 되니까 훨씬 더 그 임팩트 투자자들에게 활용하기 쉬운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Lab이라는 이제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 안에 Gears라는 레이팅을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아이리스라는 지표만 매년 그 지표가 앞에 낸 지표를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표 풀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커뮤니티, 인바이러먼트, 워커, 가버넌스 이런 것들을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별표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항목들이 있고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계속 yes or no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에 뭐 200점 만점에 몇 점 뭐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 안에 명확한 지표가 있고 아까 SRI는 지표를 다 자기가 설정했잖아요. 여기는 다 그런 것이 있는 거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몇만 개의 기업들을 샘플링해서 이것 사업의 지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공신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랑 이렇게 대학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샘플이 제가 몇백 개밖에 안 됐어요. 몇백 개 정도의 샘플이 우리나라 뭐 난프로핏이나 사회적 샘플과 예를 들어 뭐 5만 개다. 근데 300개 샘플링으로 하면 그 지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표 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셋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전에 연구했는데 거의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도 SK 최태현 회장이 갔다 오셔가지고 또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끝났어요 연구가. 근데 아직 오픈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오픈되는 순간 엄청난 비난을 한다는 얘기. 왜냐면 어떤 임팩트 프레임업도 어떤 지표도 모든 기관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 지표대로 분석을 하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B-Lab, Gears, IRIS 이런 데들이 하나의 형제를 보시면 되고요. B-Lab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Certified B-Corp 이런 게 이제 케이스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팅 시스템을 쭉 Q&A로 하면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이 Certified B-Corp 인증 마크를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한 10개 정도가 그 마크를 받았죠. 그럼 이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 B-Corp 인증 마크를 단 친구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꿀들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죠? 얼마인지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도국에서도 이 툴을 쓰고 있는 데들이 많고요. B-Corp 인증인데 제가 작년에 있을 때 페루나 뭐 이런 중남미 쪽에서도 수백 개 기업이 B-Corp 인증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데 미국이 하면 스탠다드가 돼요. 미국이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과 넘버가 그리고 뭐 똑똑하고 뭐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스탠다드 같은 거. 그 SRI보다 나아 보일 수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 아닐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든 사업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너희는 고용인원이 몇 명이니, 연매출이 몇 명이니, 그리고 개도국인이 선진국인이니, 뭐 이런 큰 지표를 앞에 Q&A를 하게 하고 그 큰 지표에 따라서 그 질문의 셋이 조금씩 달라요. 그 셋은 오픈은 안 됩니다. 오픈은 안 되고 테스트는 본인이 해볼 수 있는데 전체 질문이 딱 다 열려있진 않고 그 셋에 따라서 내가 Q&A를 쭉 하면 마지막에 몇 점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이제 뭐 Q&A 답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랜덤하게 가가지고 진짜로 그런지 체크하고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 뭐 B컵 인증 그걸로 이제 박탈시키는 뭐 그리고 뭐 그런 디서벤치 이런 거죠. 그래서 SRI가 기열수를 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요. 두 개의 큰 임팩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인데 보신 것처럼 SRI는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뭐 지표도 없고 뭐도 없고 크게 뭐 사업범위 선정에서 이해할 계좌가 있고 뭐 매핑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거기에 맞춰서 임팩트를 평가하는 사람이 본인이 인덱스 넣고 본인이 프락시 찾고 하는 거고요. 이 기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다 셋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SRI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기얼스는 수행기관, 그러니까 이 기얼스 미래 걔네 중심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애들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는 기얼스가 정말 좋죠. 그리고 약간 탑다운 형태인 거죠. 뭔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따라오면 된다. 근데 SRI는 훨씬 바텀업이죠. 그것들을 수행하는 수행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지표를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과. SRI는 변화 중심이라면 그 기얼스는 현황,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표 기반, 원칙 기반. 무슨 말씀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기얼스는 좀 접근이 용이하죠. 셋이 있으니까 우리가 쭉쭉쭉 하면 되고. 근데 SRI 방면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왜냐면 이 기얼스는 아무리 뭐 락펠러 재단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해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표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얘네가 기존에 했던 거와 완전 다른 새로운 소셜 임팩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얘네가 만들어 놓은 지표가 해당되지 않는 그 이외의 것들. 근데 얘네는 그거를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표를 잘 만들어도 벗어난 애들은 화를 내려오죠. 왜 나를 없냐. 그러니까 아이리스라는 지표 만든 애들은 매년 지표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측정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대규모 자금을 투여해서 뭐 몇만 개들은 이미 이거를 한 번에 쓰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잠재울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조직이지만 한계는 있는 거고 이거는 지표를 내가 새로 스타트업해서 새로운 지표를 내가 만들면 되니까 그런 거는 참 바텀업이고 좋은데 좀 전문적이어야 하죠. 프락시를 찾아내고 아까도 제가 힘들었다고 한 것처럼 좀 전문적인 스킬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떠신 것 같나요? 뭐가 더 좋으신가요? 대세는 기얼스입니다. 저희는 SRI를 시작했지만 지금 전 세계 대세는 기얼스, B컵 인증이 되어 있죠. 아, B컵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거기에 평가 지표처럼 네. 기얼스랑 B랩이랑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B랩은 마크 찍어주는 데고 기얼스는 레이팅을 해주는 데고 그래서 이 B랩은 임팩트 투자자 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80점 이상인 애들한테 임팩트 투자자들 이렇게 매칭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까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네. 미국에서는 그 D랩에서 나온 인증 말고도 네. 뭐 다른 무슨 비영리 재단이나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 목적에 대한 행동들을 하도록 하는 다른 뭐 LC3라든지 뭐 FTC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고 그 인정해주는 것들이 주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B랩에서 나온 인증들이 몰아져가고 있는 건지. 저도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는데 명확한 거는 소셜 임팩트 쪽은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툴이 어떤 섹터에 그 특화되어 있는 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뭐 성과 평가라든지 뭐 내부 조직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건 좀 다른데 이것이 그 기얼스 자체는 외부의 사회적 임팩트와 내부의 조직의 건전성 아까 보면 뭐 커뮤니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까지 같이 포괄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기얼스로 이렇게 좀 가장 좀 네, 네. 많이 알려져 네, 네. 투자자들이 제일 이용되고 소용되고 하는 네. 넘어가볼까요? 근데 이제 요 두 개의 장단점이 명확히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적당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통합이라기보다 좀 나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계속하면서 임팩트 투자 연구소 안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제가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제 변화 정의라는 것에 저희가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소셜 임팩트. 근데 그 사회적 임팩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그 줄 세우기예요. 기열스의 목적이 줄 세우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냐, 제가 잘했냐. 근데 이 줄 세우는 게 말이 안 돼요. 좀 더 생각해보면. 왜냐면 교육 사회적 기업이 있고 환경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교육이 별 다섯 개를 받고 환경이 별 네 개를 받았어요. 근데 교육이랑 환경의 가치를 줄 세울 수 있나요? 누가 더 일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되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가치고 교육은 교육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교육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ABC 그레이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런 임팩트 평가 프레임워크를 연구하면서 모순이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SRI도 저희가 했을 때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SRI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보여지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재무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SRI 수치가 높다고 해서 더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이 기업은 이 정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 얘기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줄 세우기가 되어버리면 왜냐하면 투자자의 목적 자체가 줄 세워놓고 제일 잘하는 애한테 돈을 주기 위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투자 됩니다. 근데 좀 시각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프로젝트 간의 비교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WG 우리가 뭐 환경 사업을 하는데 매년 환경 단체니까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00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1억을 가지고 200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는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거잖아요. 동일한 인풋 대비 아웃풋에 그러면 우리는 더 성장했고 더 건강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툴은 SRI의 그 프로세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들을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개발해도 여기에서 뻥튀기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적냐면 내 스스로를 작년 대비 올해를 비교하면 시기별로 분석을 하면 아무리 인덱스를 막 부풀려서 우리가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부풀리면 내년에는 우리 임팩트가 더 많이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왜냐면 우리는 동일한 환경 사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내가 더 잘해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작년에 비해 올해는 이렇게 성장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인덱스를 기어스 같은 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저는 좀 부정적이냐면 인덱스를 뽑아내는 게 엄청난 사회적 섹터에 역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조직에서 일하는데 인덱스는 제가 뭐 비랩에서 지네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사회적 섹터를 얘네들이 뭐 다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그 사회적 경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 경제 기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덱스를 뽑고 스스로 임팩트를 분석하는 SRI의 바텀업 방식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네.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순간 그냥 그 컨설턴트한테 뭔가를 의지하는 그 힘없는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막고 줄 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비하인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동일한 인풋 대비 아웃풋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는지 그걸로 오히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임팩트 평가 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냐. 근데 만약에 기어스를 쓰면 매년 거기에 돈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근데 만약에 그걸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이 내재야 되고 그 기관의 역량이 되고 기회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SROI의 프로세스를 따르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셀프 어세스먼트 하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고 지금 분석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는 SROI가 좀 다릅니다. SROI는 모든 가치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지만 우리는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재무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건 하고 정량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건 하고 정성적 가치를 할 수 있는 건 정성적으로 하고 이렇게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 기업한테 보여줄 때는 우리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툴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저렇게 왜냐면 개인 기부자들이 SRI가 안 궁금해요. 개인 기부자들은 대부분 스토리가 궁금해요. 내가 만원 후원한 아이가 오늘은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가 궁금하지 당신의 만원은 2만원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개인 기부자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재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 맞게 툴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SRI 툴 사용해서 기회를 맞게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우리 개인 기부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임팩트는 이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SRI도 기어스도 계속 논쟁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답이 없는 싸움들을 그런데 임팩트 분석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적 경제 섹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논쟁거리지만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맞나? 저는 이제 그 의문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맞나?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보셔서 목적 보면 알겠지만 조직의 미션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욱더 작년에 비해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프로젝트 가치를 어떤 절대적 가치로 평가하거나 사회적 임팩트 간의 뭐 환경이나 교육 간의 이런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임팩트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마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이런 데가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겠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이제 그분들이 직접 스스로의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SRI 프로세스랑 똑같습니다.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이 있는데 사전적 분석은 예상한 거고 그 평가성 분석은 실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뒤에 이제 임팩트 투자 사례들이 좀 있는데 아무리 하지 마시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질문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팩트 평가 관련해서는 두 개의 가장 큰 트렌드, 절대적 평가에 대한 ROI와 어떤 레이팅, 상대적 평가인 BLC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약점을 좀 보완한 형태의 더블이치에서 우리가 이펙트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약점은 딱 하나예요. 투자자들에게 과연 이런 분석 자체가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줄 세우는 것 자체를 절대 반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줄 세우기가 가능하냐면, 환경 단체들끼리 줄 세우기는 가능해요. 똑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는 데가 두 개가 있다면, 얘네들이 창출된 에너지의 임팩트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교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섹터, 크로스 섹터 간의 비교를 하게 되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싸움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역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비교 안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ROI나 BLC 통해서 오케이, 가능하다. 하지만 섹터 간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중간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이런 사회적 경제 섹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전 세계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질문 있으신가요? 임팩트 투자가 돼야 한다. 왜냐면 자본마켓이 큰데, 우리가 뭐 배도국 CSR, CSV를 하는 뭐 이런 자선적인 기부나 나범한 에이드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배도국의 빈곤 이슈를 결국은 자본의 마켓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에 대한 표고요. 그리고 뭐 그만큼 마트먹 피라미드에 못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바꾸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임팩트 투자자 섹터, 뭐 엔젤 인베스터도 있고, 뭐 소셜 벤처 캐피털,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자산적 형태의 필란트로피 캐피털, 뭐 저희 같은 크라우드펀딩, 뭐 키바, 킥스타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소셜 뱅크, 정말 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이제 그런 데에만 대출해주는 뭐 트리오도스나 체리트뱅크 이런 데도 있고, 커뮤니티 뱅크는 그 지역사회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뱅크, 그리고 재단, 그리고 소셜벤처 이런 중개기관, 이게 다 이제 인베스터의 범위 안에, 큰 범위 안에 포괄됩니다. 그리고 뭐 어워드 오가니제이션에서는 뭐 아쇼카나 스콜재단처럼 소셜 엔터프레니어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되게 어워드를 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인베스터 안에서 이런 펌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퍼블릭박이 뭐 코이카나 뭐 USAID, DIB 이런 안에도 인베스먼트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좀 임팩트 인베스터들에 대한 랜드스케이프를 보여드렸고요. 뭐 관련된 이런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아까 그 기어스, 이게 이제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에서 이런 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컨퍼런스나 포럼을 하고, 소캡이라고 소셜 캐피털, 네, 소셜 캐피털 같은 곳인가? 하여튼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 4천 명 모여요. 작년에 저도 갔었는데, 전 세계 이런 뭐 투자자,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다 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재밌었던 이런 컨퍼런스들이 약간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아까 말한 그런 나쁜 투자자들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의 의미의 투자자들과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 시장 확장하려면 어떤 재무적 가치, 환경 및 조직, 관전성,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이제 이거는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AAA 신용등급 있다고 내일 안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금방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들이 이제 풍부해지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 건전성과 사회적 가치를 보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과연 창출된 그런 사회적 가치와 건전성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해관계에 전달할 것인가, 지금 요 2번 단계에 저희 와 있는 것 같아요. 1번 단계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장 안정되면 이제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좀 더 건강한 임팩트 투자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도 저희 같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지금은 이런 3번, 저희 같은 크라우드펀딩에 이런 활장되기 위해서는 이 2번을 임팩트 평가 부분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글로벌 CSV 이제 사례들을 몇 개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쉘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시죠? 더치 쉘인가? 그 오일 회사. 얘네가 되게 잘해요. CSV 활동을. 그래서 인도에 이름이 뭐였냐면 모시기 회사를 그래서 이제 쌀겨갖고 그거를 틀어서 이제 그 전력 생산하는 그런 데는 이제 얘네도 에너지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CSR, CSV 형태로 도와줬고,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금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쉘이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 서포트, 뭐 매니지먼트, 뭐 기술, 전력 생산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원을 해줬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까지 디자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인베스먼트를 해줬어요. 이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투자를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세컨, 서드 라운드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초기 투자가 이상한 사람이 하면 넥스트 스텝을 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쉘 파운데이션이 디자이닝과 이런 플래닝과 이런 것들을 다 짜주고 그리고 투자까지 하면서 얘네들은 괜찮은 회사라고 개런티를 딱 해줘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같이 붙어서 이제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쉘이 책임감 있게 CSR, CSV 활동을 했고요. 여기 이제 파이어니어 갭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개도국 프로젝트는 대부분 저희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스케일업 단계까지 가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조그맣게 무하마드 유니스가 마이크로 파이낸싱에서 자립하는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케일업 단계를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 스케일업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 손으로 만들어갖고 팔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지만 스케일업 한다는 거는 완전 다른 탤런트와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쉘이 디자이닝 해줬고, 그리고 이 스케일업을 할 때 스케일업에 대한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펀딩 자금이 없어요. 마이크로 파이낸싱 기관은 오히려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돈을 투기성으로 넣거든요. 돈을 벌려고 황금률이나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스케일업 할 때는 자금 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니어 갭이라는 게 얘네들이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테크니컬한 서포트와 자금이 없다. 그래서 이 파이어니어 갭을 메꿔야 개도국 사람들도 스케일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쉘이 그 파이어니어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소캡이나 이런 데서 얘네들이 되게 좋은 사례로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 파이어니어 갭, 요거 메꾸기 위한 파운데이션도 많이 생깁니다. 한국에도 좀 생기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저희 더비치 사례예요. 그래서 LES라고 솔라움 시스템 그 전력이 들어가지 않는 오프그리드 지역에 솔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줘서 뭐 TV 보고 뭐 기본적인 활동들을 라이팅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처음에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처음에 3년 전 처음 만났는데 3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한 40명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 다 원금을 환급을 다 했어요. 저희한테는 성공 케이스죠. 삼성 사회공헌단 만나면 자랑해야 돼요. 잘 포장해서 그런 프로젝트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은 40명이 됐고 사업 확장되어 가니까 저희가 맥시멈을 5,500만 원 미만으로 임팩트 도네이션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은 너무 짝대는 거야. 이제 그 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의 그랜트나 혹은 임팩트 인베스먼트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워싱턴 DC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 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스케일업 단계, 아까 그 파이어니어 갭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인 거죠. 얘네들이 그 갭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미국의 임팩트 투자자들을 매칭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도네이션이 아니라 미국 법인은 임팩트 투자자를 연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연계를 안 해줬고 그 USAID에 USAID DID 펀드가 있어요. 그 그랜트 형식의 임팩트 투자자금이에요. 사회적 기업에만 지원하는. 거기에 저희가 2억 3억 정도 되는 그랜트 프로포절을 얘네 대신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앞에 그 파이어기업을 극복했던 쉘 파운데이션 사례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당연히 없어요. 뭐 인도, 캄보디아 있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훌륭한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네트워크가 있기 힘들고 두 번째는 영어가 그만큼 프론트하지 않아요. 프로포절을 쓸 만큼.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DC 지역에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들도 많고 그럼 월드뱅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이런 제안서 작업을 더브릿지 미국 법인에서 작업을 해서 USAID에 지금 넣어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만약에 2억을 이 친구가 그랜트로 받는다 그럼 저희가 이 LAS 캄보디아 현지의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갖는 걸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수익을 벌면 우리 더브릿지에 자동으로 기부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더브릿지에 어떤 비영리 기관이 있고 그 밑에 다양한 이런 건강한 우리가 지원해주고 파이낸싱해줬던 기업들이 영리 기업들이 있어서 이 영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서 더브릿지에 재기부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다시 다른 배드보 프로젝트 임팩트 기부 혹은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했을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더브릿지 CSV 형태로 가는 건데 아까는 이제 개도국 자체라면 이 담원전자라고 국내 중소기업이에요. 한 100명 되는? 꽤 잘하는 원래 휴대폰 뭐 케이스랑 액세서리 이런 걸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이런 사회적 미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솔라운 시스템을 개발해갖고 이제 개도국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개도국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기술 기반의 회사가 네트워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더브릿지 통해서 코트라 관장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 더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캄보디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LAS 같은 데를 저희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CSV를 한다고 할 때 그 본인의 어떤 수익 극대화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서론이 얘기 드린 것처럼 개도국의 저희 인프라와 네트워크 연결해 줄 때 그 사업 모델을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베네핏을 누리지만 어떤 착취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개도국의 기업도 동일하게 그런 베네핏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이닝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더브릿지 어떤 공존과 상생에 대한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기업들만 저희가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저희가 캄보디아 들어가서 이제 LAS랑 다원전자랑 미팅을 이제 갖도록 하고 어떻게 서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구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연합해갖고 좋은 모델 만들면 좋은데 일단 패널 자체가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입해서 조립만 해도 중국에서 그냥 가는 게 훨씬 쌉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하여튼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CSV 사례는 이제 국내 쿡스토브 사회적 기업입니다. 플린트라고. 이거 국내 기업이 개발한 거예요. 얘는 타겟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개도국이었어요. 근데 이거 개발한 분들이 이렇게 영어가 능통한 것도 아니고 개도국에 네트워크가 없어요. 기술만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가지고 이제 올해 라오스에 저희 더브릿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모델을 디자인을 해서 이제 플린트가 라오스의 시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 ODA 과제를 컨소시엄 맺어갖고 지원을 해서 제가 1억 정도 그 사업 지원 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라오스에 제가 들어가는데 이 플린트는 저희와 방향성과 목적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단체였고 이번에 또 그런 그랜트를 연구자금을 받아서 사업화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술 보급하고 저희가 라오스 형제 현지 중소기업청 그리고 라오스 그 현지 주립대학 국립대학이랑 협력을 하거든요. 거기 학과 교수 몇 분이랑 학생들이랑 그래서 현지에 이 연료 수급 가능한지 리서치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현지 생산할 수 있도록 플린트는 기술 지원하고 그래서 라오스 현지 이런 쿡스토브를 판매하고 보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수익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을 플린트와 더블릿지가 쉐어하는 그러니까 라오스는 본인 스스로 프로젝트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모델인 거고 플린트는 본인의 기술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잘 되면 뭐 캄보디아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한쪽이 이렇게 베네핏을 갖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개도국 사람들은 그 시장을 알고 언어를 알고 그 문화를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 스톱을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없어요. 뭐 언어가 돼요. 우리가 뭐 마켓을 알아요. 물론 몇 년 동안 돈을 이제 밑빠진 돌에 울붙듯이 하면 언젠가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도국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개도국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서 서로 탑, 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좋은 모델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둘 다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도 그런 것들을 계속 모델링하는 것이 저희 더블릿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발 협력의 방향성이고 CSV의 이제 구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원전자 이 플랜트 사례가 잘 돼야 또 다른 기업들이 건강하게 BOP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CSV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OP 시장은 언젠가 열립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갈 거고 인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의 목적은 어차피 그 시장이 열리겠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양쪽이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켜보자 이런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블리티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명함 있으니까 또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